아 미쳤다. 저 진짜 미쳤다 이건. 진짜 맛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와우 최고네. 드디어 우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와. 너무 이뻐요. 그럼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안산 피마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와 미쳤다. 무섭다. 얘가 지금 7시야 7시. 굉장히 엄청 맑아. 지금 거의 한 2시간이야. 아침 먹으면 벌크업 돼요? 아 야 당연히 비타민 벌크업 있을까요? 약간 좀 저는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하고 있고 저는 뭐 하죠? 성공. 저는 방탄소년단에서 비트? 아니 지민. 지민 유튜버도 닮았네. 교회 다니는 일상을 좀 많이 가. 위에는 좀 치즈가 있을까? 여기 수업은 몇 명? 100만은 이하로 하고 있어. 러시아 들어왔다. 추어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추어타 20만씩 나와. 너무 많은데? 짜파게티 맛인가? 짜파게티 맛 살짝 약간 짜장 맛 나네. Main dish. 이번에 비주얼 폭발하긴 했네.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죽어. 귀여워. 여기는 말이에요. 겨울 공연 지금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러시아 벌써 둘째 날. 근데 바람이 어제랑 다르게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조금 내리고 그랬는데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이뻐요. 좋아요. 내가 지금 미리 스프링 짠 게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는 밥을 먹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푹 잠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여름 궁전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름 궁전이에요. 여름 궁전인데, 여름에만 왕들이 사나봐요. 겨울 궁전도 따로 있대요. 좀 신기하죠? 근데 저 해석할 거 진짜 뭐야? 이제 여름 궁전에 들어왔는데
겉옷도 벗어야 되고 가방도 벗어야 되고 덧신을 신고 들어가야 돼요. 뭔가 되게 대단한 게 있나 봐요. 일단 한번 덧신 신어보겠습니다. 완전 이쁘죠? 여기는 이 장갑으로 끼고 밥을 먹는데요. 와! 제인 디씨가 나오려고 합니다. 와우! 이것이 바로 피시앤칩스. 이거 러시아산. 이것이 바로 닭고기 크레페. 크레페입니까? 닭고기 크레페인가 확실합니까? 닭고기 핫케이크입니다. 아까 호떡이라며. 네. 닭고기 전병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많이 먹는 거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밥을 이게 굉장히 닭고기 뭔가 향이 있네. 밥을 먹고 러시아 약간 전통시장 같은 느낌? 그런 데 왔어요. 과일 들고 팔아요. 지금 납작복숭아 같은 거.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녕. 아 신기하다. 검색하면 나오네. 여기는 3대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자 여기 엄청나게 동상이 많이 있는데. 그림이 진짜 많다 근데. 여기 금장이자. 이거 하나 하나 다 보려면 하루 종일 봐도 못 보겠다. 이건 못 보지. 다라다라다다. 우와. 이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마리아와 마리아와 아기. 마리아와 아기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렇지겠죠? 아이 코가 잘렸네. 볼드모트가 생겼다. 지금도 다니면은 많이 있어요. 이거 먹는 건가? 맛있다. 이게 러시아 전통 요리예요. 전달하기 전에 진짜 맛있는데? 무슨 맛이지? 만두 먹는 느낌. 약간 그냥 풍미는 좀 있어요. 물도 없는데? 연어알 크레페. 레드 와인에 연어알. 그냥 오시게 있는 무쌍이네. 러시아 무쌍. 너무 짠데? 연어 먹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죽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작이요? 안 내면 죽는 거 가위바위보. No. 오 마이 갓. 야이. 안 내면 죽는 거 가위바위보. 야! 소리를. 야 이제 먹는 거 먹는 거. 안돼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러시아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아침 일정 소화하고 밥 먹고 오후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요. 뭔가 러시아에서의 날들이 너무 빨리 훅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브이로그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팀 투어를 다녀온 거다 보니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를 많이 찍기에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잘 찍었는지 언제나처럼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아무튼 러시아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금 5일차 보내고 있는데 너무 좋고요. 너무 일단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 없고 여러 가지로 좋네요. 근데 이제 피로가 제 얼굴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따가 돌아가는 때까지 계속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 황윤경 씨? 네? 무슨?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계신데 네. 자, 어떠십니까? 아주 그냥 날씨도 죽여줄 만큼 죽여주고 죽여줄 만큼 죽여준다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마지막 식사하러 왔어요. 맛있겠죠? 이것은 죽이요 싶으네요. 가위바위보들 이거 초콜릿 한 입에 다 먹게 합니다. 안 되면 신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나 또 걸릴 것 같아. 안 되면 신거 가위바위보 야옹 몰라. 지금 이제 2시간 뒤에 공항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호텔 앞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저희 사실 러시아 첫날에 공항 도착했을 때 이제 팬분들이 약간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어떨까 막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갔었는데 마지막에 또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헤이 하이 플리 하이 하 이분들이 러시아 아 야 안녕하세요. 저는 마드입니다. 왜 저한테 안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입니다. 아셔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